하셔가지고 차를 보내주셨어요. 극진한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근데 제가 지갑을 어제 놓고 했고 차에서. 그리고 르비엘의 안지영 이사님, 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신 안지영 이사님이 온다 그랬는데 오늘 다 생로랑으로 맞춰 입을 거예요. 양말은 아니지만 생로랑 생로랑까지 장착했습니다. 오늘 저 어떤가요? 가방 생로랑이 아니에요. 생로랑 가방 제가 예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저희 안지영 이사님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멋진데요. 맞죠, 맞죠. 안녕하세요. 너와 안지영 이사님을 만나서 가고 있어요. 나 아직 죄송해요. 제가 아직 아니 어차피 없어서. 얼굴 그렇게 안 알려진 얼굴 아니, 알잖아, 알지. 나시는 좀 아니신 것 같네요. 했는데 저는 나시가 좋으니까 그냥 나시를. 모자이크 이렇게. 제가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요. 아, 힘들잖아. 지금은 프리즈 서울 프리즈 맵을 보고 있어요. Where we are now. 아, 도대체 생로랑이 어쩌는 거야? 생로랑 혹시 어딘지 아세요? 생로랑 혹시 아니 여기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아, 그쵸. 안 나왔어 맵에. 맞아요. 올해는 좀 많이 혼잡하다고 해가지고 네. 일부러 플래그십에다가 저희 작품 설치해놨었거든요. 아, 네네네네. 저희 왼쪽으로 보실게요. 네, 왼쪽으로. 왼쪽이요, 고객님. 갑시다. 아, 이렇게 투어를 해주시는 거구나. 어디 가세요? 일로 오세요. 거기 가면 한 잔. 아니, 저기 우선은 고객님, 12시 반에 우리 도슨튼 예약돼 있다고 그랬는데. 어, 그래. 아침 술. 해장 술이다, 난 진짜로. 짱그리짱그리짱그리짱. 짱. 자, 갑시다. 도슨트를 들으러. 12시 반에 예약돼 있어요, 고객님. 자꾸. 가지 마시고 12시 반까지 가셔야 돼요. 잘 나온대. 너무 잘 나와. 잘 나와. 나쁘지 않아 진짜. 실물보다 이게 낫다는. 그게 나을 또 얼굴 가린 것도 나쁘지 않아. 좋아요. 짠. 생로랑 가방은 지금 이쪽이 투어 데스크예요. 아, 네. 투어를 네. 나보고 여기 짜잔. 지용. 가구시향 갤러리도 왔네. 얼마큼 많은지 써져 있어요. 저랑 일하는 빼로땡도 왔는데 빼로땡에 그 파리에서 온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냥 참 예술이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인테리어용으로 사는 파란색 예쁜 파란색 여기는 갤러리 바톤이라고 하는데 좀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이 느낌 좋지? 이것도 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안정 이사님 어디 갔지? 아, 내가 너 안 가질 거? 또 생로랑에서 또 그 플래그십에서 전시를 또 기획하셨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기사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라도 프리즈를 잠깐 즐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네요. 저희는 이제 생로랑 플래그십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게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 기대. 아, 근데 이렇게 나이스하게 의정까지 해주시고 호강했네. 호강해. 뭘 많이 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지금. 또 와 계시네. 안녕하세요. 이 민혁이. 이거 완전 빅백이 있네. 예쁘네요. 이쪽 이게 커트러리 세트인데요. 크리스코플이랑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커트러리 세트가 안에 있고요. 디켄터도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제품이 여기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층에는 2023 가을 컬렉션이 준비가 되어 있고, 2층에는 2023 윈터 컬렉션이 준비가. 나 이거 관심 있어. 관심 있대.
근데 안 해도 되네. 이게 근데 장식 효과가 있다. 예쁘다. 이건 사고 싶다. 또 이제 프린즈를 위해서 입점 되지 않았던 작품 아까 보셨던 크리스토플이랑 네. 콜라보레이션한 이런 이제 음식기 이런 멋있다. 세트들 네 이런 것들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이 이제 같이 입점이 되어 있고요. 또 바카라랑 콜라보레이션한 여기 크리스탈 잔이에요. 예쁘다. 저희 이제 생물왕의 컬러를 담은 이제 블랙티입니다. 네. 맛있어. 네. 안 드시나요? 아, 많이 먹어. 근데 술 너무 많이 먹어서 깰까봐. 아 그렇죠 그렇죠. 유리잔이 집에 나만 하는 게 없어. 여기 되게 예쁘게 잘 나온다. 이거 너무 예쁜데요? 일단 진짜 가볍고 진짜 잘 만들었어. 너무 특이해. 이거 사야겠어요. 이번 연도 부스터. 너무 예뻐요. 짠. 지금 너무 예쁜 부스탕을 발견해서 흥분 상태. 메탈로. 이런 거 사고 싶다고. 근데 이건 이런 거 다 맞추는 거. 맞춰야지. 아, 저 파리쇼룸에서도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무거워. 감사합니다. 생로랑 프라이빗 이벤트로 써져 있네. 오 좋다. 어 근데 무거운데? 이거 그래도 제대로 된 선물인가 보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보떼가 행사한다 그래서 리움미술관에서 저 SC 김영실 대표님이랑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대표님 좀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더 프라이빗한 행사일 줄 알았는데 되게 큰 행사인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래서 지금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기 전시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DJ도 하고 계십니다. 전시를 왔는데 그냥 이것도 한 번 왔어? 기억도 안 나. 영시 대표님과 저는 서로 찍고 있습니다. 영시 대표님 무안해하고. 아 근데 우리 약간 커플이야. 화이트 블랙 브라운 막 이렇게. 이거 소개 좀 해줘요. 이거 프라다가 돼야지. 보테가 와서 프라다 소개. 아니 아니야 근데 나 보테가 백이랑 이거 보테가 보테가 슈즈예요. 오, 여기 좀 쉬는 건가 보자. 저희는 보테가를 갔다가 밥을 먹고 프라다 모드로 왔습니다. 인사동 여기 완전 이쁜 것 같아요. 들어가 보려고요. 사람이 엄청 많네요. 샴페인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프라다 음각이 되는데 잘 안 보이네요. 되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막 바처럼 이렇게 해주셔서 막 정신없지 않고 얘기도 하고 즐길 수 있어요. 이걸 이렇게 맞춰. 짠. 아 대표 어디로 모였어요? 프라다에 너무 예쁜 스웨이드 자켓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이건데 좀 너무 커요 사이즈가. 근데 너무 예뻐서 사야 될 것 같은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50으로 사서 좀 줄여서 입을게요. 50 사이즈면? 네네. 프라다에 하나 신청해놓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요 가죽 자켓인데요 나와 있기를. 아 이거 너무 비싸서 안 살려고 했는데 가뜩이나 요것도 샀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뉴욕 출장엔 이걸 입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뉴욕 출장에 이거 멋있게. 뉴욕은 좀 블랙블랙하게 이렇게 예쁘게 입고 가겠습니다. 쇼핑할 때만 이렇게 행복한 표정이 나오는 거는 이 자연스러워.